안녕. 오늘은 예전부터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가방 소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막 돈을 모으고 모아서 명품 백 하나 딱 지르는 타입보다는 평소에 야금야금 예뻤던 데일리백,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방을 사는 걸 훨씬 더 선호를 하는데요. 아, 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명품백 못지않게 예쁜 가방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그 6가지 가방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거는 제가 겟레디에서도 보여드렸고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고 인스타에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 정말 최애 최애 가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파인드카푸의 마티브리백 24 크링클드 다크 브라운 컬러고요. 가격은 15만 9천원입니다. 퀄리티에 비해 정말 가격이 착한 편이고요. 요즘에 제 손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런 딥한 브라운, 다크 브라운에 좀 빠져있거든요. 가을에는 이런 브라운 컬러가 더더욱 당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컬러부터 사이즈까지 어떠한 가을 옷에 매치를 해도 그냥 다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광택이 살짝씩 있는 그런 타입인데 여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깔끔 그 자체예요. 여기 앞면에 보면 작은 포켓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 저의 왓츠인마이백이나 겟레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소지품 한두 개 들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라서 이렇게 큼지막한 이런 사이즈가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나 다 때려넣고 심지어 가방에서 뭘 빼지도 않는데 그냥 정말 넉넉한 이 사이즈 때문에 나는 물건을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적당한 사이즈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진한 컬러의 특장점인 저처럼 덜렁이들 뭐 이렇게 가방을 막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은 조금 막 다뤄도 그렇게 크게 스크래치 같은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컬러가 굉장히 고급져 보여서 이건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에게도 너무 추천이고요. 그냥 일반 데일리백이 하나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가을 겨울에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도 짠! 색이 미쳤죠? 이거는 저번에 같이 쇼핑해요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레이브의 스웨이드 루크백 블루 컬러예요. 얘도 17만 8천원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착한 편이에요. 우선 이 가방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스웨이드 질감이라서 조금 따뜻한 계절에는 확실히 더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컬러감도 진짜 세련되고 빈티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코트나 가을 코트에 좀 포인트로 이거 하나 딱 들어주면 너무너무 예뻐서 이거는 제가 1순위로 그 컨텐츠를 찍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온라인에서 봤을 때부터 좀 이렇게 꽂혔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실물도 진짜 죽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코 스웨이드 원단이라 가지고 굉장히 가볍고요.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파인드카퍼랑 크기는 비슷한데 옆에서 봤을 때 이 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은 비교적 작은 편이나 그래도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을 거 다 들어가고요. 안감도 이렇게 스웨이드로 복슬복슬해서 그냥 딱 열어봤을 때 굉장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백하면 가장 흔하게 드는 컬러들이 이렇게 어두운 블랙이나 뭐 브라운, 베이지, 뭐 카키 요 정도일 텐데 좀 독특한 컬러 하나쯤은 있어도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만족해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짠! 너무 귀엽죠? 얘는 아카이브 에크의 시소백이고요. 이번 FW 신상이라서 이렇게 털이 들어간, 송치 털이 들어간 가방이에요. 원래 정가는 12만 9천원으로 얘도 굉장히 착한 편인데 오프라인 샵에 가서 사니까 5%를 할인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만 2,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도 귀엽고 뭔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귀여운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퍼 대신에 이렇게 자석이 붙어있어서 그냥 쉽게 열었다 닫았다 가능하고요. 얘가 정말 좋은 게 진짜 가볍기도 가벼운데 여기 보면은 이 끈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난 짧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짧게 끈 조절해서 갖고 다니면 되고 크로스나 옆으로 길게 메고 싶다 할 때는 얘를 그냥 쭉 늘려서 이렇게 길게 메고 다녀도 돼요.
전 개인적으로 여기 가방끈 끝에 달려있는 이런 장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이렇게 주렁주렁하게 들고 다니는 편인데 나는 오늘 주렁주렁 말고 깔끔하게 들고 싶다 할 때는 이 끈을 그냥 가방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서 좀 이리저리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얘는 겨울까지도 이렇게 퍼도 있고 하니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대신 요거는 보부상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아요. 막 엄청 많이 때려넣고 다니는 분들은 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공간이 많이 없거든요. 좀 에센셜하게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소지품 정도만 갖고 다녀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정도의 사이즈고 그 이상 진짜 막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챙겨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가방 중에 가격대가 가장 높은 폴뉴아의 보스턴 백이에요. 가격은 30만 9천 원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가방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고요. 그래도 30만 원 정도면 우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화면 조금 뒤로 갔을 만큼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막 데일리하게 캐주얼하게 들고 다닌다는 느낌보다 조금 갇혀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미팅이 많은 직업이다 혹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말했듯이 공간이 너무 커서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 봉투 같은 것도 비스듬하게 꽂아서 다니면 한 요 정도 보여요. 게다가 13인치짜리 노트북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난 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서류도 필요하고 이런 전자기기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직업 자체가 그럴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미팅 갈 때는 가끔씩 아이패드나 수첩에 이렇게 필기도구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이 가방에 소지품도 딱딱 챙겨가니까 그 뭔가 준비된 느낌? 내 애티튜드 자체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견고하고 약간 가방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 같은 좋은 내구성과 견고함이 아주 큰 장점이라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얘가 꽤나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애들처럼 가죽이 물렁물렁하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유연성이 있지 않고 각이 딱 잡혀있을 만큼 아주 딱딱하다 보니까 아주 말랑말랑한 캐주얼한 느낌은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크하고 트렌디하고 세련된 그런 여성의 멋을 살려줄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가방은 또 완전 반전되는 매력의 짠! 프루아의 브리즈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격이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100% 폴리라서 10만 원의 가격이 가능하구나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전 이거는 진짜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거의 무게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엄청 가벼운데 크로스백으로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디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것도 안에 공간이 아주 꽤나 낭낭합니다. 그래서 정말 넣고 싶은 물건 이것저것 막 넣고 닫은 다음에 반드시 지퍼나 자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끈을 묶어줘야 되는 살짝의 귀찮음은 있고요. 여기 한쪽이 이렇게 끈 조절이 가능하게 이 매듭을 풀었다 묶었다 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가 보니까 DP 상품이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매듭이 젖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서 뭔가 다양한 연출법으로 끈도 조절할 수 있고 전체적인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 이거는 컬러 자체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염이나 스크래치가 나면은 눈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대신 그만큼 손으로 이렇게 물 세탁이 살짝은 가능해서 어느 정도 이염된 거는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중히 잘 다뤄줘야 되는 가방이긴 하지만 근데 소재부터 뭔가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아왔던 그런 가방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얘는 SS 상품인 만큼 봄, 여름에 들었을 때 좀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일 것 같은데 옷 전체적으로 너무 칙칙하게 입어서 또 어두운 가방을 들고 싶지 않다 할 때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 하나 딱 주면 진짜 전체적으로 옷을 굉장히 센스있게 잘 입은 느낌이 나거든요. 정말 멋진 디자인에 너무 착한 가격이라서 이 프루아 제품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보여드렸던 백 중에 가장 저렴한 짠! 이거는 세이모운드의 마시멜로 백 크림 컬러고요. 얘는 86,000원으로 정말 가격이 너무 착한 거 아니냐고. 얘도 아주 보이는 것처럼 미니미니한 백인데 뭔가 아주 폭신폭신 귀염귀염한 그런 애라서 크로스백으로 맸을 때 저는 가장 저 마음에 들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얘가 미니백 치고 안에 공간이 굉장히 깊고요. 바닥 면적도 꽤나 큰 편이라서 얘는 아무래도 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소지품이 한 5~6개 들어갔다면은 얘는 진짜 10개 정도도 충분히 들어갈 법한? 그래서 조금 더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정말 쉽게 끈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장 끝자리에 매듭을 지으면 저절로 가방끈이 길어져서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고 얘를 조금 짧게 뺀 다음에 요쯤에 매듭을 이렇게 지어주면 여기 나머지 한쪽이 짧아지는 그래서 끈 조절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다. 저 이 점도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가방이 약간 뿌띠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짧게 들든 길게 숄더백으로 매든 그냥 다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총 6가지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10만원 이하 가격대의 가방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이렇게나 좋은 가격대에 이렇게나 예쁜 백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최대한 겹치지 않게 컬러부터 디자인, 소재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가방들 중에 여러분 취향에 딱 저격한 그런 가방이 있다면 정말 다 예쁘고 소중한 가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쇼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얼른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